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돌격대장 달쏘리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잠시 녹화를 켰습니다. 물론 이 방식을 이해하시면은 사실 달쏘리퍼뿐만 아니라 점화소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시건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강무대원은 샷건이 네 발까지 들어가기 힘들어서 강무대원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돌격대는 사용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이포드를 살펴보면은 섀도우 트랩과 콜오브 나이트를 약간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림자 강탈이란 스킬. 섀도우 트랩, 날렵한 몸놀림 이걸로 이제 돌격대장 풀 효율이 나옵니다. 정읍 3레벨 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와인을 항상 먹어요. 공이성 만찬도 먹고. 그래서 이거는 정읍 3레벨 플러스 와인 하면 15%죠. 예, 와인이 3% 늘려주기 때문에 와인 음식을 먹으면 15%고 공이성 만약 5%를 먹었을 때는 이미 2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속이 신속이 조금 낮은 목걸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30%가 나오죠. 이 말은 뭐 사실 이 스킬은 신속이 없어도 공이속 만찬만 먹어도 사실 공이속 만찬 없어도 돼요. 이게 지금 이속을 24.6% 늘려주고요. 요거는 19.2% 늘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높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섀도우닷의 광분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광분룬이 터지면 지금 안 터졌지만 16%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광분룬만 터져도 풀 이속이라는 뜻이에요. 광분룬만 터져도 광분룬이 5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돌격대장 풀 효율이 생기고, 왜 굳이 접앗에서 돌격대장으로 바꾸냐?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아드로핀 포션이죠. 이 포션을 사용했을 때 이게 공격력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30%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저주받은 인형이나 질량 증가랑 합연산이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형과 질량 증가의 밸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포션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 베스칼이라든지 공중 각종이, 뭐 라카이서스도 아마 공중이죠. 공중 관련된 보스를 상대할 때 돌격대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점. 예, 그 점이 있겠고. 이제 공중 버프 아드로핀이 없을 때는 저주받은 인형보다 한 대충 2% 정도 세요. 또 아드 1과도 또 합연산이 있기 때문에 약2% 정도 강력한 딜을 뽑을 수 있고 2%는 무기 1강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섀도우 트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트랩 트라이포드가 그림자 너브에 채용하시면 좀 편해요. 그림자 올가미가 좀더 아덴이 많이 차요. 그 대신 그림자 늪 같은 경우에는 3초 동안 바닥에 트랩을 남겨놓는데, 보시면은 3초 동안 남겨놓고 4초간 이속이 증가인데, 3초 동안 남겨있으니까 총 7초 동안 돌격대장 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요. 콜오브 나이트는 총 2초인데 지속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약 4초 정도 돌격대장 효율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스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우시에 이미 아덴이 꽉차 있다면은 이걸 하나 털고 해도 사이클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격대장 발동시켜도 기본적인 사이클 보여드릴게요. 이 트랩 사이클에 섀도우스톤까지 섞어서 보시면 아직 트랩 돌대가 켜져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좋았다 좋았다 들어가고 트랩 켜져 있죠. 트랩 아직도 켜져 있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고 다음 사이클은 섀도우 닷두번 사용. 그러니까 이제 콜오브 나이트 사이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쉐닷 그리고 콜오브 나이트 평타 두대 쉐닷 이렇게 하면 차요. 여기에 광분룬이 아니라 풍요룬 주시면 평타 칠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광분룬 이렇게 터지면은 광분룬이 이제 나중에 익숙해서 터진 게 보여요. 터진 게 보이면은 굳이 콜옵을 안 써도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서 사실 광분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트랩 터뜨리고 트랩 사이클 안에 쉐쉬 넣고 형타 들어갔죠 아까? 그러면은 쉐다 두번째 이런식으로 사이클 굴리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사이클 굴리시면 되고 뭐 돌격대장이어서 크리가 안터지진 않은 안터지고 그런건 아니었고 원래 항상 그런식이니까요. 이런식으로 돌격대장 사용하시면 되고 아마 사용하시면은 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피닝 대거가 아니라 블랙미스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스피닝 대거보다 블랙미스트 더 좋아하시죠. 그 대신 블랙미스트는 10레벨 홍염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쿨타임이 워낙 높은 스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블랙미스트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클 불미 먼저 써요. 불미 트랩 트랩이 터졌을 때 쉘스까지 사이클 이어가고 여긴 똑같죠? 이런 식으로 불미 살짝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기다리시면 돼요. 살짝 실전에서 저 정도 기다리는 거는 문제 없죠? 가끔씩은 불미로 풀 채워놓고 보스가 갔다 트랩 묻혀놓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사이클을 그리고 콜옵나이트 이거 스택 하나는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셔도 돼요.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신 분은 7레벨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여드리면은 꼭 쉐단 먼저 쓰고 콜옵을 나중에 써야 돼요. 왜냐면 콜옵이 4초밖에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돌격대장 이용하려면 콜옵이 스택이 없죠? 그래도 여기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이 있으면은 미급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 돌리시면 될 거예요. 저도 10퐁 아마 더 생기면은 미스트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피닝 대거가 다 좋은데 경직 면역이 없어서 스피닝 대거로 아덴 채우다가 아덴이 끊겨요 중간에. 그런 적이 좀 있더라고요 밀리면서. 근데 불미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죠. 불미 하나만으로 차니까 한번 본인이 손에 맞는 트리로 돌격대장 사용하시는 거 고점 최고점을 보고 싶으신 분은 추천드립니다. 4급습은 돌격대장 쓰긴 힘들고요. 4급습으로 고점을 뽑는 게 익숙하시면은 4급습 쓰시면 되고 돌격대장 사용하고 싶으면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네, 돌격대장 팁 말씀드렸는데 달소로 고점, 리퍼로 고점 이제 갈증이 살짝 넣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리퍼로 고점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희망의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